대리 위에 16하고 3 위에 바로 네, 그래서 신발끈을 묶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왜 신발끈 묶어야 합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누가? 아이. 아이, 그 다음 뭐? 아, 슈타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묶어야만 한다. 무슨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묶어야만 하나요? 아이파이. 네, 이건 문장 완성. 오케이. 오케이.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랬더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Fall down'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넘어지다라는 하다시겠죠. 풀이 떨어지다라는 하다시고요. 하다시입니다. 캔디 양념치 뒤에 하다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발끈 묶는 이유 묻고 답해 볼까요? 네, 익숙하게 하기가 좀덜 연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네,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네, 셔플로 점검하고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7이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두 번째가 뭐고?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그래서 이시 뭐 대신 왔냐? 그 콘서트 대신 왔죠. 그 콘서트. 오케이. 그래서 그 콘서트가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콘서트 언제, 아, 몇 시에 시작하니? 이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그렇죠.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합니까?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
오케이. 그래서 화장실 들어있는 문장. What time does it begin?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제 숙제 시작해야만 합니까? 'And should I begin my homework?' 이렇게 해서 저의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너는 암만 길어봤자 너의 숙제는 암만 길어봤자 your homework is로 바꿀 거고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돼 이러죠? 그래서 너는이겠죠. 너는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만 한다.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 무엇을?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You should begin.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시작. You should begin. 넌 시작해야만 한다. 무엇을? 너의 숙제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 2하고 3하고 연습 좀더 하고 오세요.